야릇한 키스 씬. 뜨거운 장면. 내가 너 이렇게 감싸 테니까 너도 이제 나 이렇게 감싸주고. 제가 새 걸로 강남에 온 이유는 키스 씬이 있다고 해가지고. 큰일 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는데요. 얼굴이 아이고. 제가 또 연습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연습할 게 있나 뭐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생각보다 촬영이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4시간, 5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그래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아니 근데 키스신을 치니까 다 되게 이상해. 야릇한 키스신. 뜨거운 장면. 어 너무 이상하다 이거. 어 사실 이 키스신 한 줄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. 빵도 때리고 키스신도 하고 난리가 났는데 한 번도 촬영을 해본 적이 없어서. 혹시 인터뷰 하나만 해도 될까요? 1분만, 1분만. 대박, 대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쁘게 찍어드릴게요, 저. 정말요? 진짜죠? 저 한번 물어볼 게 하나 있는데, 지금 약간 연플리 때부터 사랑의 찐따까지 계속 3년째 있지 않아요? 3년째인데. 네. 실제로 사귄다는 이야기도 막 들었는데요. 55번 정도 들었어요. 아 진짜요? 55번. 아니 근데 진짜 오랫동안 하면 마음이 생길 것 같은데. 오래 식어요? 아니 그거보다 아니 뭐 타본 적이 없어요. 권태기인가요? 익숙해지니까 그냥 연기적으로만 접근하게 되고. 네. 그래서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네 그런 것도 있고. 혹시 두 분 다 키스신 같은 거 할 때 두 분 연기 같이 호흡 맞추세요. 리허설 할 때 어떤 식으로 해볼까 얘기를 하고 정말 내가 네, 그냥 오빠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내가 거야. 이렇게 고개를 한 5초 뒤에 다시 이렇게 돌릴 테니까 너 나한테 맞춰 돌려줘. 그래, 내가 너 이렇게 감쌀 테니까 너도 이제 나 이렇게 감싸주고 그러니까 동선자느라고 되게 정신이 네, 없어. 아 근데 이렇게 대기 시간 있었을 때 네. 제가 지금 거의 6시간째 대기를 하고 네. 있는데 주말 시간도 있었고 퇴사 가 아닙니까? 아, 제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죄송해요.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시청자분들. 근데 대기 시간 또 혹시 뭐 하시는지 저희끼리 뭐 맞춰보는 리허설 하거나 그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 핸드폰 하거나 자거나 먹거나 끝? 네. 전부입니다. 그 딱히 꿀팁이 없는 좀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 만한 꿀팁이요. 형은 주로 뭐 하세요? 그 대기실 꿀팁 중에 하나가 네. 일철표를 보면서 네. 한 코를 다 지우거든요. 아~ 퇴근을 이렇게 또 언제 하나 이렇게. 아 그럼 저는 퇴근 지금 끝까지 있네? 네. 직접 회사에 오셔가지고 해보신 거 어떠세요? 저요? 네. 저 진짜 미치겠어요. 저 진짜 연기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왔는데 저번에 보시니까 잘하시더라고요. 진짜요? 자연스러우시더라고요. 진짜요? 사대기 때리고 가는 거 같아요. 전 그래서 연기 전공을 졸업하신 거 같아요. 네, 맞고 연기 실력 아니에요? 진짜요? 맞아요. 끼가 있나 보네. 그러네. 아, 저 괜히 그건 아니다. 그쵸? 아니에요. 나시니까 뭐 하는 게 찍히는데? 키스요, 키스. 잠깐만 이리 와봐. 저 뭐 살짝 키스를 했다 하고 빨리 이동할 건데 살짝 키스는 뭐예요? 살짝은 뭐예요? 로맨스 이거 한번 신기해요.
아니 웃겨가지고 죄송해요. 문 닫자, 문 닫자. 뭐 빨개지지 않았어? 빨개, 빨개. 조금 빨개. 아, 생각보다 엄청 와 대박. 저는 진짜 저는 너무 떨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손만 봐도 엄청 떨리는 거. 처음에 저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시간이 바로 3시입니다. 보이시나요? 이렇게 12시간이 넘도록 대기를 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몇 초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게 끝나고 한번 세어려 보려고 하는데 몇 초가 나왔는지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어요. 그럼 일단 퇴근해 보겠습니다. 안녕.